안녕하세요. 쓰는 TV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라 쓰는 태깃이 5원 책에서 개거 잡풍 이수의 두 번째 시, 이수째 시를 읽고 쓰겠습니다. 페이지는 60에서 61쪽입니다. 정리 간 시흥 한중 열 왕방 시문의 형처 심사 일서상 고요한 속에 철에 따라 흥이 있음을 흥을 본다 한중 한가한 중에 한가한 가운데 진한 향기, 진한 꽃다움을 탐색한다, 찾는다, 찾아본다. 살인무는 마땅히 이 머무르는 곳에서 멀다. 마음의 일은 한 권의 책이다. 상위에 있는 한 권의 책이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고요하게 앉아서 책한권 읽으면서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흥이 생기고 또 꽃향기가 지나가 꽃 피고 꽃지고 향기가 나고 그런 것을 또 눈으로 막 쫓으면서 탐색을 하고 그러는데 살인문은 먼 곳에 있어야 좋으리니 또는 뭐 시문의 형처 이 구절은 뭘까요? 바깥하고 멀리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건지 하여간에 이 시에서 이 문장은 저에게 참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 쓰겠습니다. 고요할 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16. 송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날 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한가할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가운데 중 하나, 둘, 셋, 넷. 찾을 열, 검열할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갈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꽃다울 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인문 시, 섭시, 울타리 시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땅할 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 멀 형자인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여기 위에 꼭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설명해 보면은 이 글자랑 꼭다리 없는 지금 이 글자랑 똑같은 글씨라고 설명을 여기 붙여주셨네요. 멀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음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일, 하나. 책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책상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매지 청하외 이거 벽 간방 심탐 유수석 대상황 송황 대상지 송황 저 푸른 산 안개 넘어 땅을 사서 맑은 시냇가로 거처를 옮겼네. 깊이 즐기는 것은 물과 돌뿐이요. 크게 볼 만한 것은 솔과 대뿐이네. 정리 간시흥 한중열 왕방 시문 의 형처 심사 일서장 일서상 조용한 가운데 철 따라 흥취 구경하고 한가한 가운데 진화강 향기 더듬네. 살인문은 먼 곳에 있어야 좋으리니 마음 쓸 곳은 책상 위의 책뿐이네. 그렇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